4.3 70주년을 맞아 제주 4.3의 실체에 좀 더 다가서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국에서 4.3 유적지를 탐방하는 수학여행단이 줄을 잇고 교사들의 연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소연 기자입니다. 4.3 평화공원 전시관이 수학여행 온 학생들로 북적입니다. 4.3의 도화선이 된 3.1절 발포 사건을 다룬 영상을 보며 학생들은 역사에 한 발짝 다가갑니다. 여러분 같은 중학생, 고등학생 학생들이 이 47년 3월 1일 날 전부 다 나와서 결의를 시작을 했어요. 경상도의 한 고등학교가 4.3의 역사를 알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4.3 유적지를 포함했습니다. 아, 진짜로 일어날 수도 있었겠구나. 뭐 이제 이게 정말 아픈 역사겠구나라고 느껴서 좀 더 알고 이제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4.3의 실체에 더 다가가기 위한 교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4.3 평화인권교육에 참가를 신청한 교원은 천여 명. 지난해 150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6배나 급증했습니다. 역사에서 몇 명 희생되었다 이렇게만 숫자로 기억하고 연도로만 기억하던 역사를 와서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어떤 아픔을 겪었고 또 살아남았던 가족들이 지금 현재 어떤 아픔 속에서 있고.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제주 4.3. 화해와 상생을 위한 4.3 전국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